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다가 인프라도 구축을 해보고요.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위협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안 점검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우선은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유명하죠.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전에 기존에 지금 현재 실무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온프레미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제까지 사용했던 그런 온프레미스의 그런 구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부터 사용했던 그런 인프라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앞에서 여러분들 모의해킹 그런 그 과정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모의해킹 과정들을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인프라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가상 환경에다가 구축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했잖아요. 실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직접 우리가 IDC 센터 쪽에다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들, 그런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서버들, 이런 보안 장비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다 회사의 그런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자산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장비들을 유지해야 할 인원들도 필요한 것이고요. 당연히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뭐 보통 한 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5년 정도 되면은 그 장비들을 또 교체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5년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5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들이나 각각의 인프라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러한 장비들을 직접 개발자들이 사용할 리는 없겠지만은, 각각의 사용하는 그런 담당되는 그런 서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운영자하고 개발자들이 또 관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버들이 이제 노후화 되면은, 다시 또이 보안 장비하고 동일하게 이런 노후화가 되면은 거기에 맞게 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 교체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 회사 내에서 모든 인원들이 요 인프라에 대해서도 다 항상 신경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이제 뭐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라면 서버들이 만약 더 필요하다. 나는 이쪽에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쇼핑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서버들도 이제 더 늘려야 하는 것이고, 그 서버들이 서로 이제 통신이 되도록 서로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서버에 대한 구입비도 당연히 많이 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 또 보안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스위치나 라우터 장비들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프레미스 인프라의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AWS 아니면은 뭐 Azure, 그다음에 GCP, 구글 GCP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하나씩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서요.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AWS 클라우드 인프라 요거하고 요거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런 구조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구조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구조나 거의 동일해요. 이 자원들만 이제 아마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자원들을 사용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웹 쪽이죠. 여기가 이제 DMZ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과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중화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죠.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중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의 로드 밸런싱, 우리가 AWS 로드 밸런싱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여기에 접속해 가지고 들어올 때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여기에 적절하게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분배를 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분배되는 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요 프라이빗 공간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서 따지면은 이제 오피스 구간이죠. 업무망 구조이고 또 인트라존에 있는 구조가 바로 이 프라이빗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이중화가 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존이라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각각의 이제 다른 존들에다가 이렇게 구축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다른 쪽에서도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프레미스 구조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서로 IDC 센터들을 또 다르게 이렇게 이중화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한쪽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다른 쪽에 똑같이 구축했던 그런 서버들을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쪽을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로드 밸런싱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인 그러한 지역들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중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하나씩 좀 배우시게 될 건데, 제가 사실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까지 다룰지는 좀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이에킹이라는 파트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만 제가 이제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이나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좀 심화 있게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적용하려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과 관련된 과정들을 좀 더 들으시기를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이에킹 쪽에 있는 파트 아니면 침해 사고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만 조금 이렇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WS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가 약 한 2011년도, 12년, 11년도, 12년도 그때부터 이제 AWS 클라우드라는 것을 좀 접해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서비스가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죠.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들이 거의 한 40% 이상, 40%에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zure가 최근에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Azu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많이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오피스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다 MS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W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냥 구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보안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적으로 할 때 AWS의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링크들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 공동 책임 모델 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요 표가요, 바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그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AWS 쪽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인프라를 사용한다. 그래서 인프라 그런 관련된 그런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인프라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뭐 마음대로 뭔가 네트워크를 뭐 조정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AWS에서 주어진 그런 인프라 안에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저희들이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서비스들을 올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AWS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를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AWS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보안 패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신 정보에 대한 패치들,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적용을 해서
저희가 컴퓨터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 자체가 이제 뭐 서버 개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개인 PC나 이제 서버인 개념인데, 그런 인스턴스,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만약 윈도우즈 같은 경우를 만약 사용을 한다. 근데 윈도우즈 10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몇 달이 지나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데이트가 된 최신 버전에 대해서 이미지를 또 얘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이 이게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 관련된 뭐 MySQL에 대한 스토리지도 있을 거고, AWS에서 가지고 있는 RDS,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스토리지나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최신 버전으로 최대한 유지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패치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관여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 최신 버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에라도 거기에 관련된 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고객들과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할 파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원 및 직군제, 나중에 이제 IAM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 접근제어 부분이에요. 그 계정에 대한 그런 접근제어, 그 다음 어떤 권한들을 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AWS에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하고 방화벽 설정,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런 접근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관련된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위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웹패킹이나 이제 모바일 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관련된 뭐 와스 관련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인프라만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우리가 LAS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줄임말로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서비스를 한다. 그 다음에 플랫폼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이용을 한다. 뭐 소프트웨어, 그런 소프트웨어, 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구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공동 책임들이, 여기가 이제 주황색이 바로 이제 AWS,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인프라만 사용한다. 아까 이 앞에서 했던 그런 자원들, 네트워크 자원이나 아니면 컴퓨터만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사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고객들이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 이쪽은 고객 책임일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것들도 다 올라가져 있는 상태예요. 즉 뭐냐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구축을 해요. 근데 워드프레스를 구축을 할 때 나는 우분투만 나는 필요해. 그래서 우분투라는 리눅스에다가 내가 직접 워드프레스를 구축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리눅스에 대해서는 이 AWS가 얘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겠죠. 보안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이제 아파치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도 올리고 여러 가지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로 리눅스 위에 환경에 워드프레스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워드프레스는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들을 AWS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미지를 AWS까지, 그 워드프레스까지 다 구축되어 있는 걸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런 단까지,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이제 AWS 쪽에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뭐 AWS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AWS 같은 경우도 뭐 AI 관련된 그런 엔진이나 그런 것들 할 때는 일부 뭐 샘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이제 모든 것들은 다 고객들에서
그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만약 이 데이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책이 접근제어나 그런 것들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단의 취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접근제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AM 쪽이나 아니면은 각각의 그러한 어떤 그 단말에 대한 그 단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말에 대한 그런 포트나 아니 IP에 대한 제어들, 접근제어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까지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런 구분, 그 다음에 AWS의 공동 책임 모델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뒤에 이제 AWS 환경들을 앞서서 우리가 이제 모이킹 관점의 그런 보안 점검들은 또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